여러분 오늘 자리가 없대요. You have a tomorrow? 아 tomorrow. 여러분 여기 헬리콥터 지금 갔고 놓쳤고 오늘은 안 늦고 미리 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생 역대급 경험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여긴 뉴욕이고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진짜 뷰 대박이죠. 맨하튼 서쪽, 그리고 여기 맨하튼 동쪽. 뷰 너무 예쁘죠? 저 끝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대박 뷰죠? 뉴욕이 확실히 호텔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 도심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호텔은 정말 작은 호텔이 50만원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뉴욕에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컨디션의 호텔인데 뷰도 너무 좋고요. 한 1박 25만원 정도로 예약을 했거든요. 뉴저지 쪽이고 버스 타면 저기 맨하튼까지 10분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로 잡았고요. 호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니까 다 여기 어디냐고, 호텔 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만 그린스크린 따서 막 약간 편집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되게 비현실적인 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뉴욕에도 헬리콥터 탈 수 있는 거 아셨나요? 두바이에서 헬리콥터 타보고 시드니에서 헬리콥터 타봤는데 또 헬리콥터 타는 거 좋아하나? 도시어른? 근데 뉴욕도 헬리콥터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보시면 헬리콥터가 막 다니더라고요. 구릉 모터사리가 들려서 보면 이렇게 헬리콥터가 뜹니다. 무조건 다 봐야죠. 헬기 뜨는 게 여기서 다 보여요. 뉴욕 헬리콥터 이렇게 쳐봤는데 뭐 관광용으로 헬리콥터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예약을 했습니다. 헬기 타러 지금 바로 가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아치스본이거든요. 이거 진짜 작은 거 하나만 신발에 딱 넣어주면 발 피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 갈 때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요 발바닥을 꽉 잡아줘서 걸을 때 딱 안정감을 주면서 대박이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는 평소보다 많이 걷잖아요. 아치스본 쓰면 많이 걸어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헬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헬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외국 아저씨를 만났어요.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와 여기 미국도 정말 다인종 국가답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버나 가게나 카페나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What's your name? 호세입니다. 안녕. 와 여러분 여기가 헬리콥터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헬리콥터 타러 왔거든요. 여기서 같이 탈 두바이 친구 만났어요. 안녕. 하이. 두바이 친구. 오늘 같이 헬리콥터를 탈 겁니다. 여기서 우연히 또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자리가 없대요. 4시라서 그냥 4시 딱 맞춰서 왔거든요. 근데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다음 시간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멀리까지 왔는데 진짜 이래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바이 친구 기다리다 만났어요. You traveling alone here? Yeah. 아, 아흐메드입니다. Like 15 years, you're gonna have another city. You have a tomorrow. 11 o'clock. Yes. In Wow. 61. I'm fat. It's okay. Yeah, how about 100 kilograms? Now you have a reservation. You have to be here at 10. Wow, the flight 10. is gonna go up from 10:30 to 11. Okay. You bring so this with 10, you. 10 will be here. 10 o'clock tomorrow, yeah. Thank you so much. Okay. It's me. Subscribe me. Thank you. So. 내일 11시. Okay. Hey, see you tomorrow, bro.
여러분 여기 헬리콥터 지금 갔고 놓쳤고 아흐메드랑 여기 섬 작은 섬이 있대요. 네, 거버너스 섬이라고 거기 가볼게요. 진짜 저희 둘 다 핀가 봐요. 얘 이따 MBTI 테스트 시켜볼게. 이거 사줬어요. 가나 친구. Hi my friend. King of Ghana here. King of Ghana.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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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 좋은 아침. 와 오늘은 진짜 헬리콥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엄청 빨리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한번 빨리 또 가보겠습니다. 또 아치스본. 아 근데 진짜 이거 아치스본 안 끼면 허전해요. 못 걸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발목이랑 발바닥을 잡아주니까 발이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걸어도 헬리콥터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안 늦고 좀 미리 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이렇게 출발 전에 안전 수칙을 일단 듣고요. 와 여러분 갑니다. This is the end. Can we just stop and start it over again? Go back in time and make a new plan. Change all the rules before this all begin. But this isn't a movie. This isn't a dream. This isn't a story playing on the screen. Some things that get broken can never be fixed. Do we have enough left to make this thing? I just want for you to talk to me. Tell me what you're thinking. Cause I can tell if I'm drowning or we're sinking. Talk to me. I've given you enough time. I need to know even if it means we say goodbye. 진짜 인생 역대급 경험입니다. Bro, go to cafe, cafe, cafe 가자. Cafe after. 네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예쁜 카페 갔는데 거기에 또 한국인 구독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 뉴욕에서 꽃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다발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남자고 MVP 분이었어요. 저는 약간 또 MVP겠구나 직감을 했는데 딱 MVP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스타그램 계정 남겨놓을 테니까 네, 뉴욕 와서 꽃 필요하면 여기 인스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엄청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 2만 보 걸었나? 다른 나라 같으면 우버나 택시 이용하고 다니겠는데 뉴욕은 진짜 우버가 너무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리밋을 하루에 한 번, 우버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웬만해서는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요 아치스본 요거 끼고 걸으면 확실히 발에 피로함이 덜하더라고요. 아치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 발뒤꿈치, 요 발뒤꿈치랑 요 발바닥이랑 요 아킬레스건 여기까지 딱 고정을 해주거든요. 아치 부분에서 발바닥을 딱 잡아주는데 뭐 탄성이 좋은 과학 소재를 사용해서 걸을 때마다 충격을 분산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 아치스본 저희 텍사스 로드트립 할 때 많이 걷고 트레킹도 할 거라서 유튜버 형 누나들한테 선물을 해줬거든요. 진짜 엄청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선물이거든요. 이거 저희 캠핑 가잖아요. 트레킹 그 여행용 깔창. 이거 신발에 그냥 끼워 신기만 하면 발이 되게 편해요. 네, 발에 피로가 없어. 트레이닝 알지? 네. 싫은 건 잘 안다? 네네, 한번 봐봐요. 이 깔창이에요? 누나는 스몰. 이거? 네. 그 깔창 여기 구멍 나 있어. 이게 발바닥이랑 발목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편하게. 이게 사이즈별로 있나 보네. 네, 누나는 스몰. 어디가 오른쪽이 어디가 왼쪽이야? 이렇게 봤을 때? 네. 아, 그래서 그냥 좋다. 네, 신발에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비어있는 거구나. 네. 아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깔창 위에 해도 돼? 네. 둘 다 그 얘기를 해. 아 왜냐면 내가 위에 거. 위에 해도 돼요. 네. 오빠 근데 진짜 편해. 아 이게 오른발이구나. 크로스에도 좋더라고. 네. 잠깐만. 우와 일어나. 원래 그 발 기능이 되게 중요해. 네 알지. 발에 피로를 나 좀 평발인데 이거 끼니까 이
들어간다. 근데 좀 평발이야. 네, 약간 평발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좀 많이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걸어보면 느낄 거예요. 엄청 편해. 사실 여행에서는 많이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마치고 숙소 돌아오면 막 발 탱탱 붓고 힘들고 그런데 이런 작은 아이템 하나로 여행의 질이 막 마구 올라가니까 이거야말로 여행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쓰려고 몇 개 챙겨놨고 내일은 뉴욕 센트럴파크 롤러파티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또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담아볼 거고 요 아치스본 또 이벤트 홍보도 더 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